오늘 박명진 교수께서 한국 정치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. 그것은 정치개혁, 정치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, 또 단양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. 우리 박명진 교수의 말씀을 잘 새로운 길을 가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요. 당론으로 하자. 일부, 극히 일부 의원들이 당론은 안 된다.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. 왜 비밀을 탐합니다.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밖에 나지 않다. 국회의원은